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2년 반 만에 책걸상을 오우 작가님이 다시 찾아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낸 신간 믿습니까? 믿습니다를 소개하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책 내용 얘기 별로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 상해 있는 거죠. 아니요, 상하진 않았어요. 단지 이 방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어디 가서 사실 책 얘기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이 방송의 목적이 뭐냐고요? 아니, 이 방송의 목적은 책 파는 거. 아니요, 그 오우 작가님의 좋네요. 존재를 좀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뜻밖에도 그 책걸상의 그 사이에 약간 진화를 해가지고 그 책걸상의 애청자들이 또 따로 또 카페를 하나 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씩 가가지고 카페에서 팬클럽 같은 거군요. 이제. 네, 카페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시는지를 지켜보는데 여기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책 인증해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내가 좋아하는 오우 작가님께서 새 책을 내셨는데 책걸상에 소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걸상 애청자들 중에서는 오래 들으신 애청자들 중에서는 그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이후로 좀 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이렇게 출판계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방송 언론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 직간접적으로 책 판매에 도움될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또 듣습니다. 네, 강연 좀 불러주세요.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교통비만 주시면 온라인 강의도 되죠. 아, 당연하죠. 온라인 네, 더 좋죠. 네, 네, 네. 그 JYP도 최근에 여행 준비의 기술 때문에 강연이나 혹은 방송 출연 요청 많다면서요. 여행을 못 가는데 뭘 신청하시는 거죠? 여행 준비의 기술이니까. 아, 지금 네, 또 오우 작가님, 아니 왜 또 내 책 이야기나 안 하고 또 여행 준비 기술 아니, 이야기를 아니, 하느냐 라고 바로 또 들어오셨어. 아니 근데 제가 여행 책도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방송 몇 개 했고요. 뭐 저 네. KBS 그 시사 프로그램에도 설날 저녁에 밤에 방송이 됐고 그 나는 저 명절날 어울리는 아이템인가 봐. 손에 잡히는 경제는 크리스마스 날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저 김성환의 시사야라는 KBS 프로그램에는 그 설날 당일날 밤에 나가고 최근에 뭐 불교 방송에도 2주치 출연을 했었고 뭐 하여튼 여기저기 좀 하고 MBC 그 지방 네트워크 전체로 만드는 그 강연 프로그램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네. 라는 1시간짜리 강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녹화했습니다. 2월 말경에 지방마다 각기 다른 날짜에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수도권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그 지방에 계시는 그 비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좋은 시간에 각 지역에서 다 지상파에서 방송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 제작진 수도권은 케이블로만 방송되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슬쩍 오우 작가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러시지. 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본인 코가 석자인데 지금.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저 댓글 소개 잠깐만 몇 개만 좀 하죠. 우리 지난번에 임성순 작가님 나오셨을 때 방송 듣고 여러분들이 댓글 주셨는데요. 션 최님, 임성순 작가님 팬입니다. 생각보다 책걸상 방송과 합이 잘 맞으시네요. 준비 없이 가끔 나오셔서 그냥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무룩한 당근님.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와서 말을 해야지. 시무룩한 당근님께서도 샤이 청취자이지만 이번에 용기 내어봅니다. 임성순 작가님의 소설로 한 번 더 방송해주세요. 임 작가님의 오토바이, 네, JYP 발음, 여행 너무 재미있어요. 차분하고 진지하게 웃음 주는 임 작가님에게서 박 부장이 오버랩됩니다. 아, 박 부장은 자기개발의 정석의 주인공이시죠. 네, 우리가 그때 몇 건이라고 얘기했죠? 자기개발의 정석으로 방송해달라는 댓글, 뭐 한 50개? 50개 넘으면은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50개는 택도 없고요. 한 10분은 댓글 주신 것 같은데 포스카11님 요청합니다. 자기개발의 정석 작가님 초대해서 방송해 주세요. 임성순 작가님이랑 박혜진 편집자랑 성인용품점에서 작가와의 만남하는 상황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크크크. 지금 비뇨기과 진료도 함께하는 피부과 대기실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요. 앞에 앉아계신 중년 신사분 고통이 갑자기 이해되는 듯한 착각이 드네요.
임 작가님 오토바이 여행 후기도 더 듣고 싶어요. 스위스에서 오토바이 타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며 작가님 또 만나고 싶어요. 책걸상에서 다시 봬요. 저는 자기개발의 정석 너무 재미있어서 여행 갈 때마다 챙겨갑니다. 불편한 잠자리에서 긴 밤 보내야 할 때 최고의 책입니다. 아, 이분 취향도 좀 독특하시네. 여행 갈 때마다 챙겨간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여행 갈 때는 잉여롭게 쓸데없게 챙겨갈게요. 영화 담보 각색에도 참여하시고 다재다능한 임 작가님의 세상 사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게 쓸데없이 소중한 책걸상이 점점 더 소중해지네요. 잉여롭게 쓸데없이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제게 추억의 앨범을 찾아주셨어요. 옛일들 떠올리며 혼자 흐뭇해지는 책.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난영님께서도 자기개발의 정석 해주세요. 책 주문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JSHA땡땡땡님께서도 와우 임성순 작가님 반갑습니다. 책걸상에서 소개 듣고 자기개발의 정석 읽었어요. 책이 후다닥 지나갔는데 깊은 여운이 남아 여기저기 알리고 있죠. 자기개발의 정석으로 하는 방송 듣고 싶습니다. 다른 작품도 읽어볼게요. 그리고 세바공님께서는 웅박이랑 같이 자기개발의 정석 해달라고 성대모사도 같이. 근데 웅박 모르시는 책걸상 애청자들이 있으실 텐데. 웅박이라고요. 저희 자매방송 나는 의사다의 크루 중에 한 명인데 주웅이라는 네. 실명을 가진 이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인데. 근데 이제 주웅 선생은 산부인과 교수인데 왜 자기개발의 정석을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거죠? 성대모사 같은 걸 성대모사 잘하시는 같은 거. 분이니까. 네. 웅박 성대모사라는 건가요? 아니요, 저 웅박 말고 웅박이고요. 이거는. 네. 아, 그 혹시 웅박 그 성대모사를 하나 해가지고. 아, 진짜 성대모사는 여러 사람 하고요. 아, 네. 누나 다 하는 뭐 한석규라든지.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건 이제 서한샘 선생님, 밑줄 쫙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점핑빈님도 임성순 작가 책 검색하다가 에세이집 보여서 읽었다고 말씀하셨고요. 같은 연배에 대학 때 영화 동아리 활동까지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또 오랫동안 같이 일한 거래처 직원이 같은 학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한 권 보내드렸다. 야, 이거 훌륭한 독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저는 그 뒤에 얘기도 재밌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딸들이랑 문근영은 위험에 돌려읽는 중인데 저런 소설 쓰는 작가 참 대단하지만 저 책을 내주는 출판사도 대단하다고 딸들이 한마디씩 하네요. 앞으로 임 작가님 활동도 기대됩니다. 초, 오, 중, 일 딸들이 읽기에는 요 좀 부적절한 책입니까? 제가 문근영은 위험회를 저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아, 이 댓글 보니까 확 읽고 싶네. 근데 문근영은 위험회는 제가 얼핏 그 기억나기로는 약간 그 덕후들에 대한 이야기로 덕후들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제니 제이님, 브룩실즈 보셨다는 얘기는 여행 준비의 기술에 나왔었는데 두 분 다 기억을 못 하시네요. 크크. 아, 이분은 이제 여행 준비의 기술을 곳곳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인 거죠. 임 작가님은 그 책을 안 읽었으니까 뭐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고요. YG는 그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읽었기 때문에 성의가 없기 때문에 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모른 척 해준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습니까? 믿습니다의 저자 오후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후님이 그 책 얘기 안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뿌리나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목차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그 오후 작가님이나 혹은 애청자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들을 다 그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신의 탄생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미신의 탄생, 가부장 신화, 서양의 미신, 뭐 별자리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동양의 미신, 하늘과 소통한다고 믿은 사람들, 종교, 뭐 그 미신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정치, 미신을 믿는 지도자들, 그리고 사상, 사라지지 않은 유령, 이게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대, 환상의 세계, 호구의 세계, 심리, 우리는 왜 미신을 믿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흔히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온갖 이야기들이 이 책에 그냥 다 집대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 좀 놀랐습니다. 책 읽으면서. 이 사람은 뭔가. 지난번에 마약 책은 그래도 마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다면 이거는 스케일이 훨씬 크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이 또 사람들의 어떤 활동, 뭐 이야기,
저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이걸 취재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평소에 교양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보여주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놀랐던 게 이게 방금 목차를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챕터 하나하나가 사실은 책 한 권이잖아요. 아, 네.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는 주제들인데 이거 어떻게 요령 있게 잘 엮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풀어내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처음에 오우 작가님께서 저한테 추천사 부탁하면서 그 초고 파일을 보내셨을 때만 해도 저는 미신과 관련된 책이라 그래서 이제 미신과 관련된 약간 그런 협소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제가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읽었어요. 이걸 다 풀어낸다고? 이게 수습이 되겠어? 뭐 이러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조금씩 다 건드리면서 그래도 흥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잘 엮는 게 아 이것도 참 재주다 재주기는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기획한 거죠? 미신을 키워드로 쓰겠다. 네네. 사실 출판사에서 많은 일을 해주지 않아요. 기획을 누군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출판사도 뭐 다 그럴 정도 인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작가님들이 다 기획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쵸.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마음 먹은 겁니까? 일단 거기에다가 네네.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네네. 드리면 언제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약책 쓴 직후에 그때 쓰면 좀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명리학은 그 전에 배운 겁니까? 네, 명리학은 그 전에 마약책 내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이제 강원 선생님께서 그 두 권짜리 명리학 강의 책 내셨죠? 네네. 그 전에 배웠죠. 아, 그 전에? 아, 그러면 네네. 강원 선생님의 그 명리학 강의는 그 전에 명리학 교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쌓인 컨텐츠를 책으로 묶어낸 거군요. 네네네. 그 했던 강의, 네, 강의록 같은 거를 이제 그 옆에 다른 분 정리해 주시고 하시면서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리하신 분도 제가 이제 저랑 같이 배웠던 분이셔가지고. 그 잠깐 듣다 보니까 약간 네네. 이상한데 네네. 강원 선생님은 명리학을 나름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거다. 아, 네네. 이게 생 미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당연히 가르쳤고. 믿으시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정작 본인은 명리학 공부해놓고 사주팔자는 개뿔이고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느낌으로 책을 썼던데 그 책에 스승님은 왜 추천사를 써준 거죠? 이런 아니, 배신자인데? 내가 보기엔 안 읽고 쓰신 것 같아요. 잘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강원쌤이 바쁘세요. 그냥 추천사 보면은 그냥 명리학. 대충 그냥 명리학 되게 옹호하는 책인 줄 알고 아 옹호 제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옹호라고 생각 안 하셨겠지만 아 근데 저 명리학에 대해서 나쁜 소리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책에서 많이 했나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덜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강원 선생님이 이제 전복과 반전의 순간이라고 음악사 다룬 인터넷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터넷 봤는데 그래서 아 이분이 다음에 무슨 강의를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필 그 다음 강의가 명리학인 거예요. 아 그럼 명리학을 배우려고 그러면 네. 쫓아다닌 게 아니라 강원 선생님 팬이었기 때문에 네네. 강원 선생님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하필 명리학이었군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 그게 어때 뭐 운명이랑 운명이고 우연인데 근데 강원 선생님 책 읽고 추천사 쓰신 것 같아요. 추천사를 읽어보면 추천사 한번 읽어볼게요. 오후의 글은 언제나 경쾌하다. 독자의 멱살을 잡고 고대 별자리로 시작해서 동서양의 미신을 오가다 종교와 사상을 거쳐 가짜뉴스 앞에 던져놓는다.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꿰뚫는 시선이 마음에 든다. 술자리에서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은 덤이다. 그건 안 읽고도 목차만 보고도 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추천사죠. 그런가? 아, 네. 아, 읽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행간을 보면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간을 보면 오우 작가에 대한 애정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읽고 쓰신 추천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데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걸린 것 같은데 그 1년 내내 그 저걸 쓰고 있던 건 아니니까 그냥 중간중간 쓴 거 사실 예전에 쓴 거 막 찾아서 꼬매놓은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바싹 쓰면 얼마만에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원래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과 정보들 중에서 꺼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쓰다가 아 뭔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러고 막 뒤져가지고는 찾아내서 거기다 넣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얼개는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항상 책 보다가 재밌는 거 다 좀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신만 왜 안 썼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사실 사상 종교를 이제 미신으로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미신으로만 써도 한 책 쓰겠죠. 엄청 특이한 미신 막 찾아서 쓰면 쓰는데 그러면 그 책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독자 물론 그거에 관심 있어서 본 독자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쓰면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웃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재밌는 방향으로 엮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사상이든 종교든 지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도 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얘기를 사실 옛날 얘기하는 이유 결국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있어서 물론 역사 전공하신 분은 다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이 그렇게 이렇게 나와버렸죠. 사실 그 YG 피셜인데 그 저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우 작가님의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유발 하라리급인가요 지금? 네, 하라리 듣고 아까... 있니? 아니 그 유발 하라리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되게 막 그 떠보이지만 어떤 그 책 많이 읽으시는 출판사 편집자는 뭐 유발 하라리가 굳이 따지면은 뭐 서양의 설민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네네. 어쨌든 본인이 직접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전공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밌게 잘 엮어가지고 이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믿습니까 믿습니다를 읽으면서 아 이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랑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하라리의 사피엔스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매지네이션이거든요. 인류가 지금과 같은 성취를 이룬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 종교, 뭐 화폐, 그리고 이제 뭐 제국, 뭐 등등이 사실은 다 뭔가 실제한 어떤 것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인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상상을 통해서 화폐라는 걸 만들어냈고 종교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제국의 질서라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 그 종교가 상상의 산물이고 그것이 인류가 이만큼 성취를 이룩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대목에 대한 각주가 사실은 믿습니까 믿습니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잘 엮기도 했지만은 또 독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자체도 그냥 마냥 가볍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뭐 종교 관련 서술 부분은 사실 유발 하라리의 언급이랑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네. 사실. 네, 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우 작가가 한국의 오우 작가가 아니라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책을 냈다면은 이 책이 전 세계로 막 번역이 되어가지고 유발 하라리처럼 안타깝네요. 언어권이 오발 후라리가 될 수도 있었던 네, 거야. 네, 오발 후라리가 되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네, 애프터눈으로. 애프터눈으로. 네. 오우가 애프터눈이더라고요. 그때는 모른다 그랬었는데. 오발 후라리.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그 JYP처럼 미신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읽으면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되게 많아지는 책이기도 하고 강 선생님 추천사대로 뭐 술자리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혹은 다른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미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네네네. 뭐 아니면 뭐 종교에 신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별자리점, 뭐 타로점, 뭐 사주
팔자 풀이 이런 거에 아고 때 되면 항상 전보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은 또 더 재밌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읽는다고 기분 나쁜 책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점성술 뭐 타로 하시는 분들이 그 진짜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고 이 왜요? 책은... 진짜 믿고 하시지? 아, 그래요? 안 믿는데 누가 돈을 써요? 진짜 믿는 거야 그거를? 아예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하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뒷이야기 거리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고 그 오후 작가 특유의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은 곳곳에서 네, 살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비과학적인 거 뭐 음모론 미신 이런 거는 참 멀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처음 보는 이제 아니면 언젠가 단어는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뭐 이런 표현 용어들이 많이 나올 때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됐다 유명한 것들인데 나만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에리어 51? 네네네. 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거 되게 유명한 것도만 네. 네. 그런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뭐 스파게티 날아다니는 그 종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으러 찾아봤더니 뭐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진짜 술자리에서 떠들 수 있는 구라 예. 아까 그 스토리텔러 네. 그 스토리텔러를 이제 한국말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구라꾼이지 않습니까? 그 이번 책에는 뒤에 지식 스토리텔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책에는 과학 스토리텔러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 예. 그럼 뭐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지어주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스토리텔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토리텔러라지 뭐 지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명칭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뭘 또 네. 살짝 즐기시면서 요, 아 그쵸 네. 딱 맞아요. 책 표지 뒤에 있는 말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지식 스토리텔러 오후 작가의 유쾌한 미신 복음. 아 이거 카피 잘 뽑는다 이 회사. 유쾌한 미신 복음 딱 그 컨셉 맞습니다. 네. 동아시아 출판사가 물 오른 것 같아요. 네, 요새 좀 많이 변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그리고 저는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인터넷 서점에다가 광고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명리학자도 과학 전문 기자도 모두 빠져든 이상하고 굳건한 미신의 세계. 그래. 아 그건 제가 애초에 기획한 거죠. 아 나 나는 빠져들진 않았는데. 이 종교가 미신의 프랜차이즈다. 네. 이 표현은 본인이 처음 쓴 겁니까? 아 네네. 제가 처음 쓴 겁니다. 아... 제가 사실 책의 많은 부분을 카피하는데 네. 재밌으면 다 적어놓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거는 제가 하고도 아, 너무 잘 지었는데 아, 잘 지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잘 지었어요. 잘 지었고 네. 약간 본질이죠. 약간 네. 현대 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종교는 미신의 프랜차이즈. 아,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네. 물론 뭐 진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보면 네, 오후 작가를 사탄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하지만 아, 종종 이제 항의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답변해 드리죠. 뭐라고요? 그냥 뭐 전 사탄이라고 네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이해한다고 뭐 그냥 그렇게 보내죠 뭐 그 오우 작가님이 방송 출연과 무관하게 저한테 추천사도 써 주셨는데 티타임이라도 갖자고 아 네네 근데 오후 아니라고 할까 봐서 애프터는 티타임 갖자고 메일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 네 조만간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심 사주나 한번 풀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아, 생각했죠 저는 진짜? 네네네 아니 과학전문기자도 사주 봅니까? 아, 사주 거의 안 보는데 또 이렇게 본인이 또 사주 잘 본다고 딱 막 여기저기 선전을 많이 잘 해놨길래 잘 본다기보다는 공짜로 봐줄 것 같아서 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돈 내기는 싫은데 공짜라면 뭐 까짓 거 한번 이러고 그래서 괜히 한번 네, 오랜만에 한번 재미로 저도, 봐야겠다라고 저도 돈 내고 본 적 없는데 누가 봐준다고 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뭐 타로 카드든 뭐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YG의 사주를 명리학 전문가 오후님이 봐주시는 현장을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 근데 잘 못 봐요. 그렇게 갑자기 보면 못 봐. 아 그리고 네. 개인정보 농담이지. 개인정보 노출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아. 그게 그 은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오후 작가가 사주 보는 그 그런 걸 보면 또 이게 사회비인지 아닌지 YG는 그 출생 시가 몇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태어났어요?
여기 책에 보면 빵 터지는 거 레이건 대통령 이야기가 아,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사람의 출생 연도나 월 일까지는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시를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가 중요하다고 네네.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니 뭐 다 중요하죠 연월일 시가 다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그 시를 모르니까 어, 시가 알려지지 않도록 낸시 여사가 굉장히 신경을 썼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그 부분은 진짜 그렇게 점성술에 심취했었던 거예요? 예, 뭐 제가 본 자료에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점성술사 불러가지고 뭐 일정을 조율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고 뭐 보좌관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 뜻밖에도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기업인들 중에서 그때 되면은 꼭 점쟁이 용한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때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시네요. 귀신 이야기. 네. 아 여기로 이제 하자. 그러니까 지금 잠깐 방송을 끊고서 그 YG가 사주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주제로 해서 몇 가지 사답을 나누는데 와. 그 JYP가 진짜 싫어하는 거 딱 보이죠. 네, 약간 정색하는 느낌. 정색하고 막 극혐 표정이 네. 막 나오잖아요. 아니 본인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하지? 저는 그 인류가 세상이 좀 더 발전하려면 뭐 과학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과학적인 흔히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미신 같은 게 자꾸 퍼지는 거는 그거에 이 뭔가 이렇게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저도 안 믿지만 사람들도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거 당연히 네. 안 없어질 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그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많이 팔렸었잖아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그 주로 지금 서울대에 있는 장대익 교수가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장대익 교수님 그리고 한 종교학자 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 기회가 있었는데 그 종교학자께서 네. 이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코멘트를 하셨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도킨스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어, 그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도킨스도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제 도킨스가 과학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라든지 과학을 칭송하거나 찬양하는 방식이 사실은 종교나 혹은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신의 대상을 상대로 해서 약간 맹목적인 신뢰라든가 아니면 찬양을 하는 것과 행동의 패턴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이제 종교를 대상화해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셋이서 그냥 낄낄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방금 오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미신이 그러면 JYP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도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없어지면? 맞아요. 그래요. 네. 하지만 JYP 지금 굉장히 쓴 웃음과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사실 저도 이 책이 막 진짜로 미신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쌓아올린 그 위에서 한번 놀아보자라는 느낌으로 사실 쓴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책의 시작을 네. 그 농경 문화 농사짓는 것도 사실 미신이다라는 이 굉장히 황당무계한 제 느낌으로는 네네. 이걸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만큼 특이한 네네.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일단 당연히 시간 순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미신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흔히 미신 책이다 했을 때 미신들 생각하는 미신들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이 책에서는 이라고 약간 어쩐 면에서 선전포고 같은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힘을 주죠. 네네. 아, 이 책이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묵직한 이야기와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 책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힘준 티가 좀 납니다. 내가 하라리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농경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으로 개보를 딱 써놨죠? 오발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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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저작권을 네네 혹자가 후라리 네 후라리 약간 계속 후라리라고. 오토바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게 떠오르네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약간 오발후라리 약간 네
그 책에 제가 여기저기 줄 치면서 봤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도 줄을 쳐져 있네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뉴스가 없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을 생각해보라. 당시 공식적인 뉴스의 절반은 독재자를 찬양하는 가짜 뉴스였다. 공식적인 가짜 뉴스가 판쳤다. 그래요. 네. 가짜 뉴스 되게 뒤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 가짜 뉴스 다룬 부분이 가장 현재 그리고 우리 사회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을 다룬 챕터인데 뭐 이런 부분도 괜찮았고요. 어쨌든 책을 절반쯤 읽었을 때까지 아 지금 이 분위기로 이 뒤쪽 절반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서 잘 마무리할 건가? 이 뒤쪽까지 이 질 관리가 될 것인가? 조금 얇게 써도 되는데 괜히 길게 쓰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읽었는데 아 끝까지 다 이게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 그리고 마무리였습니다. 저는 예를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책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진지하게 믿으면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지동설이 주창될 초기에는 천동설이 훨씬 합리적이었다. 지동설에는 아름답고 단순하다는 것 외에는 별 장점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아름답고 단순한 지동설을 믿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진실을 밝혀냈다. 그런 면에서 초기 지동설 학자들은 신념의 도약을 한 회의론자였다. 회의론과 신념의 도약이 꼭 충돌하는 건 아니다. 이건 에필로그에 나온 대목이죠. 아, 네네. 네. 사실 그 이 대목 이런 대목을 제가 챕터 하나로 이렇게 길게 풀어 쓴 책이 조만간 나오거든요. 아 깨알 같은 자기 책 홍보였나요? 네. 강연구의 강한 과학이라고. 아 그런 신념의 도약을 한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그,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MC들의 자기 책 홍보를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지금 각자 자기네 책을 홍보하는데 지금 다른 책 저자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를 읽고서 아, 또 이제 과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과학의 품격 읽으라고 싶다, 그러면 이미 나온 과학의 품격이나 이제 앞으로 3월 초 정도에 깔릴 강양구의 강한 과학. 네, 약간 강한 친구 군대 얘기 같네요. 강한 과학. 또 강한에 얽힌 또. 그 의미도 제가 잘 풀어놨습니다. 네, 뉘에 뉘에. 지금 아니, 너무 죄송하네요, 뭔가. 지금 그 앞에 10년 동안 너무 잘 놀아서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년 한 반 사이에 책을 무려 4권이나 쓰는 부지런함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책은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책은 이제 연애 예전부터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했나 이거에 관한 책인데 사실 다 썼어요. 그거 다 써서 네, 그거는 이제 초고는 넘겼고 출판사에 넘겼습니까 이미? 네, 초고는 올 초에 사실 넘겼어요. 야, 또 몇 달 있으면 금방 나오겠네요. 네, 뭐 5월이나 상반기 7월 중에? 네, 뭐 얘기하시던데 아직까지 근데 편집 이런 건 시작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연애의 역사입니까? 역사죠. 그러니까 절반은 약간 생물학적으로 원시 시대 때 자연스럽게 했던 연애가 어떤 건지 쓰고 절반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문화가 바꿔가는지 아, 뭐 호르몬, 페로몬 이런 뭐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얘기는 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원시시대 학자들이 이렇게 뭐 연애를 했을 거야. 뭐 일부 다처제라고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좋게 연애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게 짝짓기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넓은 의미의 연애와 어떤 좋아하는 감정 이런 거 다 다루는 겁니까? 짝짓기가 주죠. 짝짓기 내용이 주고 네 감정적인 거는 제가 좀 힘든 시기여가지고요. 연애에 차이고 힘든 네, 시기여서 감정을 굉장히 배제하고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읽었는데 다음 책이 연애에 대한 책이다. 그리고 그 책에는 그 전 여친에게 추천사를 부탁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네.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근데 그, 전 여친 얘기가 나와요 책에?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호되게
차였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오우 작가가 그 언급하신 전 여친에게 호되게 차였다. 아, 그 여친한테 부탁할 건 아닌데 친하게 아, 지내는 이제 전 여친들은 많. 전 여친들이 많은데. 아 많은데. 아 이거 호되게 그러니까 저는 호되게 차인 분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고. 그분한테도 부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분은? 네. 안 해주실 것 같고. 전 네. 여친들 한 17분의 추천사를 쫙 나열하면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17분이요? 일단 그러면 좀 더 만나고 그 사이에 제가 책도 빨리 쓰니까 빨리 만나가지고 제목 정해졌습니까? 제목? 아 제목 아직 안 정해졌어요. 출판사에서 늘 정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저는 오우 작가가 방금 이미 초고릴라 썼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별로 도움은 안 될 텐데 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네. 에세이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에세이집의 작가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인데 네.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결혼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보다 사랑하라만큼이나 재미있으면서도 또 유익한 책이 있는데 그게 결혼의 역사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네. 첫 번째 결혼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결혼을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찾아보면서 결혼의 역사를 이제 들여다본 책이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고 제 책에 카피할 거 있으면 카피해가지고 네, 한번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해보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연애 이야기는 일단 뭐 모두의 관심사니까 네. 일단 흥미로울 것 같고 짝짓기 그 무슨 그 이름 뭐죠? 봉크인가 하는 캐롤라인 네, 봉크인가 뭐 그 과학 저술가가 쓴 짝짓기 관련 책은 이름이 뭐였죠? 그런 분위기일지 아니면은 그냥 뭔가 연애의 기술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아, 네네. 기술이 뭐 딱히 뭐 저도 잘 못하는데 뭐 기술을 그 에리 프롬의 무슨 그 아, 사랑의 기술 이런 분위기도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는 연애를 모른다 이런 풍입니까? 그럼? 약간 그런 풍이고 연애라는 네. 키워드로 이제 세상 만사를 막 다루면서 네네네. 그래서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를 또 네. 과시하는 네, 아무리 그, 하고 싶은 얘기 하는 뭐 그런 그 거죠. 그 JYP가 아까 지나가면서 언급한 봉크는 메리 로치. 아 봉크가 책 이름이군요. 네, 봉크가 책 이름이고 메리가 사람 이름인 줄. 네. 그건 이제 약간 성과학, 성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성의 과학에 대한. 네. JYP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봉크가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쓴 책은 뭐니? 네. 봉크가 누구야? 네, 그래서 이제 메리 로치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글 잘 쓰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과학 조술가가 있는데 그 메리 로치가 쓴 성의 과학, 그렇죠. 그러니까 짝짓기의 네. 과학에 대한 책이 이제 봉크라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 그거보다는 오후 작가의 책이 훨씬 재밌을 거라고 네 기대해봅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네 결혼해도 괜찮아나 봉크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는 네, 스토리텔러 네, 구락군 네, 오후 작가의 새 책. 즐겁게 읽어봤습니다. 네, 심지어 진화하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인데 심지어 진화하는 그 앞으로 점점 더 훨씬 더 유명해지더라도 우리가 초청하면은 다음에 또 아, 와주시기를 네, 언제든 나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책 처음 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책걸상에서 네. 오 작가님 주목했다라는 거 그거 꼭 2018 많은 분이 썩 주목하는 느낌은 아닌데 2018년 7월 달에 1쇄가 발행이 됐는데 첫 책에 책걸상에 2018년 8월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책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읽고서 JYP한테도 권했고 둘 다 아 재밌다 부르자 그래가지고 불렀던 거죠. 사실 한국에 잘 없는 스타일의 작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취재해서 책을 쓰는 오 작가님 잘 되는 게 기분도 좋고 또 약간 그러니까 그 우리가 키운 느낌 아, 본인은 네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 YG님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 줬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네 오늘 네. 네,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우 작가의 책 그리고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편을 안 들으셔가지고 오우 작가님 이번에 처음 접하신 애청자분들께서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같은 오우 작가님의 전작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